한 동물보호단체가 다친 어미개를 방치해 독재가들에게 후원금을 받았다는 일명 꽃비 사건 의혹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단체가 SNS에 또 다른 허위 영상을 올려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는데요. 심지어 인기 여배우들도 이 후원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4월과 12월 A동물단체는 동물들의 배변 패드가 부족해 이미 쓴 패드를 다시 말리고 있다는 사진을 SNS에 올립니다. 이후 많은 시민들에게 현물과 후원금 등이 쇄도했습니다. 특히 한 인기 여배우는 이 영상을 보고 패드 후원에 나섰고 최근에는 현금 수백만 원을 보내는 등 도움의 손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의 SNS에 이 단체의 후원 요청을 올렸고 뜻을 함께하는 동료 연예인 10여 명도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일했던 한 봉사자는 2022년에 후원받은 패드가 올해 초까지 남아있었다며 패드는 부족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패드 같은 경우도 항상 부족하지 않았어요. 패드가요, 한쪽에 보면 지가 뜯어먹을 정도로 있었어요. 사실상 A단체 대표의 도와달라는 호소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A단체의 비공개 SNS에는 이런 행각이 사기가 아니고 마케팅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또 이 단체는 단 한 번도 후원금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부금 그 자기 목적대로 네. 썼는지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저희들 점검을 나갑니다. 근데 아예 등록을 안 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후원금과 관련해 취재진이 사실 확인과 반론을 듣기 위해 A단체 대표와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KBC 최용석입니다.